안녕하세요. 건강유전 유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29세 여성분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 증상 질문을 주셨습니다. 류마티스 증상이 생긴 지 4주차 되는 29세 여자입니다. 증상이 보이고 난 후 2주가 되었을 때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에서 따로 류마티스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4월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자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류마티스 증상이 계속 있어요. 류마티스인가요? 지금 일단은 음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검사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상은 일어나면 손가락은 구부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조조광지 증상은 있어요. 심하면 3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정도 지속된다. 그럼 조조광지가 확실히 있네요. 류마티스 증상이 있긴 있어요. 증상만 보면. 안심할 때는 1시간 정도 풀리고요. 그리고 처음 아픈 날부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몸살 기운. 요게 몸살 기운 중요합니다. 몸살 기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발병할 때 나타난 증상 중 하나죠. 피곤하면서 몸살처럼 감기 걸린 것처럼 열도 나고 피곤해집니다. 몸살 나면서 그 상태로 4주차인지 지금까지 이 몸살 기운이 이렇게 몇 주간이나 지속된다. 굉장히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하기 전에 나타나기 쉬운 증상입니다. 이렇게 몸살 기운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간 지속된다. 이러면서 자가면역 질환 발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에 힘이 없죠. 몸살 기운이 이렇게 몇 주간 있으면은 매가리가 없습니다. 쫙 가라앉아요. 그리고 무거운 거나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다. 무거운 거나 손에 힘을 줄 수 없다. 지금 무력 증상, 힘도 빠졌죠. 근육 관절에. 관절에 힘을 못 준 증상. 그리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무릎이 아프다. 무릎에 관절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느낌이다. 어느 날은 손목이 아팠다가, 미친 듯이 아팠다가, 손목이 꽤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팔꿈치가 엄청 아팠다가, 온몸에 뼈가 아픈 느낌이 들어요. 두들겨 맞은 듯이. 전신 뼈에 어떤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 근데 이런 표현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막 밤새 두들겨 맞은 느낌의 어떤 그런 통증입니다. 섬유근육통에서 많이 말씀하신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임상적으로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20-30%는 이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동반된 경우가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거 치킨 먹은 날 치킨입니다. 치킨 먹은 다음 날이 제일 아프다. 아시겠죠? 어떤 음식이 우리 관절 염증을 심하게 하는지 통증을 심하게 하는지 치킨을 먹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맥주까지 먹었다 그러면은 이분은 더 아파지죠. 술까지 먹으면 더 아파지는 겁니다. 튀김 종류 고기 닭고기 지금 아주 안 좋았던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물론 건강한 분들도 치킨에 맥주를 오래 먹으면 통풍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고혈압 같은 걸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류마티스가 맞을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일단 잘 관리하시면은 류마티스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해야겠죠. 저녁에 가볍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녁에 치킨 같은 거 먹으면은 바로죠. 고기 대신 저녁에 샐러드만 만약에 먹어주신다면 가볍게 소식하면서 저녁은 샐러드 정도만 먹고 주무셔 준다면 아침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하실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고기를 그동안 많이 먹었을 거예요. 치킨도 좋아하고 그리고 단맛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뭘 먹었을 때 아파졌는지 잘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섭취와 아파지는 음식 이겁니다. 이분은 닭고기죠. 지금 치킨. 식이요법 하시면서 아직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이 안 됐습니다면은 온몸에 두들겨 맞은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빨리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상당히 장기간 해주셔야지 류마티스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전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